맥앤치즈 고소한 맥앤치즈 아내가 만들어줬어요. 맥앤치즈 베이컨 듬뿍 홍 사운드 구독해주세요. 좋아요도요. 홍 맥앤치즈 먹어보겠습니다. 맛있는데요. 맛있다. 베이컨도 먹어야지. 여기 안 보이지만 베이컨이 6장이 이미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. 그리고 나머지 2장은 데코레이션 하느라고 이렇게 따로 구워서 올려봤습니다. 아니 이거 뭐지? 후기를 보니까 느끼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걱정을 했거든요. 근데 왜 이렇게 맛있지? 엄청 맛있는데요? 느끼하다기보다는 엄청 고소해요. 이게 버터를 좀 비싼 걸 써서 그럴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아 맛있어요. 아니 근데 베이컨을 이렇게 따로 먹으니까 먹기가 좀 불편하네. 그냥 데코를 위해서만 올려놓는 걸로. 좋아. 숟가락이 더 커야 될 것 같아요.
처음에 좀 놀랬던 게 이거 있잖아요. 이걸 맥이라고 하나? 근데 얘가 그 뷔페나 이런 데서 보던 것보다 훨씬 커가지고 좀 놀랬어요. 엄청 크지 않아요? 비행기가 지나가서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. 비행기 소리는 생각보다 크게 녹음이 돼서 안 되겠더라고요. 뒤에 차소리 정도는 그냥 주변 소음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데 비행기는 진짜 비행기 갑니다 하면서 막 계속 몇 분 동안 계속 그러고 있어서 안 돼서 지금 잠깐 정지를 했다가 먹겠습니다. 그러니까 맥앤치즈를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아요. 반갑다. 저희 집 근처에 그 공군 기지가 있거든요. 국가기밀이라니요. 청주 비행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. 마지막. 빨리 마무리해야 되겠다.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.